오늘은 바나나 먹방이네요. 제가 발사르탄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설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못 먹었었죠. 발사르탄을 먹으면 바나나를 먹을 수 없어요. 먹으면 안 돼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중단한 지 2주가 됐거든요. 2주 후에는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약으로 바꿨어요. 암피타민인가 뭐그 혈압약 다른 걸로 있는데 그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몇 년간 못 먹었던 바나나를 처음으로 먹게 되는 거네요. 오랜만이다, 바나나야. 바나나 먹방. 바나나 맛도 잃어버렸어요. 너무 안 먹다 보니까. 바나나는 이게 막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때라는 거, 그게 가장 맛있어요. 근데 아쉽게 그게 없더라고요. 오늘은. 원래 바나나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거래요. 여기서부터 따서 먹는 거래요. 원래 바나나가 그 원숭이가 이렇게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마이크 바꿨더니 소리가 너무 녹화가 잘 돼서 좋아요. 진작 바꿀걸. 이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죠. 한번 잡으면 무리고 한두 개 먹으면 많이 먹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먹방 해봤는데 그러네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